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다르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많이 듣게 되죠. 네, 그럼요. 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흐트러지시는 편입니까? 챙겨달라고 챙겨달라고. 어, 그런 아, 거 있잖아요. 저는 술 취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저는 똑바로 차리는 편이에요. 네, 술 취해서 흐트러지는 거 굉장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쫀다는가? 제일 싫어요. 어떤 스타일이요? 약간 취해가지고 어머 잠깐만요 화장실 어머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잡아먹을 듯이 아무리 취해도 예 끝까지 차트해주고 우리 딱 가고 제일 싫어한다 남자들이. 아 그 정신은 오히려 좀 똑바로 차리시는 네, 편이에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제가 거예요. 청담동에서 한경훈 씨 술 최고 비틀거리는 거를 좋아하는 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없었죠?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 그럴 때는 예, 신나게 놀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틀리다는 거죠. 네. 그죠? 다들 같이. 아, 그럼 누나도 주사가 있으신가 봐요? 주사요? 술벌은? 술벌은 있겠죠. 있어요. 예. 어떤 술벌이 있나요, 한경훈 씨는? 일단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술 취하면. 그리고 급, 막 부디업 되고, 신나라 하고, 뽀뽀하는 것도 좋아하고. 뽀뽀하는 것도 좋아. 뽀뽀야! 호락호락하네! 아니, 아니, 남자들이 아니라 친구한테. 친구한테. 네. 애교로. 네. 아, 이게 저 급 분위기에 이렇게 확 흠뻑 젖는. 네.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노래 갑자기 하다가 이제 술 드시다 보면 중간쯤 가면 갑자기. 이렇게 좀 이 분위기에 흠뻑 취하시는 아 오.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맞아요. 예. 너무 신나면 노래방 찾고 나가도 계속 그러니까 골라 골라 다니고 그 뭐예요? 아니, 음악이 안 여기 맞춰야 되고 나는 또 다음을 불러야 되니까. 좋으니까. 아 맞아요. 이게 뭐 소면 같은 거 시킬 때도 이렇게 복잡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요? 문을 계속 입구에서. 맞아 맞아. 맞아요. 방 그 방 불 꺼다 했다는 사람들. 그럼요. 그거 낫다. 어 계속 왜? 한경훈 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 주변의 동료 가운데 그렇게 이 흙만 오르면 기뻐서 혼자 물을 누군데요? 아 저희 그 연예계 동료는 아니고 제 그 친한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술을 좀 잘못 배우셨던 거예요. 야, 처음이 중에, 처음이 참 중에. 처음이 중에. 그걸 본 거야. 개보가 개보가. 이게 이거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쉽죠. 이게 이거면은. 그래서 한정식 집 잘 안 가요. 우리 김민용 씨도 주사가 좀 있으신가요? 술 자주 드시니까 형님. 아니 저는 저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마실 때 기분 좋으면 이제 뽀뽀 스타일이죠. 야 둘이서 뭐 회식하면 난리 나겠네 그러면. 난리 나겠네. 정을 나누는 건데 뭐 많이 당한 친구들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전파돼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김민종 씨한테. 네. 예. 어 그때 와. 제가 정준하 씨한테 한번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스킨십은? 아니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그러고 뽀뽀를 했더니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자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입에 안주를 잔뜩 물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만났어. 잘못된 오, 못된 정준환 씨는 늘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줘요. 맞아. 예, 준 사랑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줘요. 원수를 갚는구나 은혜를. 야, 아, 그럼 제가 이 질문 좋아요. 예? 지금 다섯 개짜리입니까? 다섯 개짜리. 재석이 형 거. 아니, 저걸 쳐서지. 에 우리 좋아하는 형님이잖아요. 어머, 금방 또 포섭됐어. 그럼. 와, 뭐야, 이게. 그러니까 너가 초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다섯 개짜리 질문인데 두 개 가져오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1등 못하니까. 예. 김민종 씨 춤을 보는 게 낫지. 그럼요. 여기... 저는 지금 아니, 4일째 춤을 춰요. 거짓말, 춤을 진짜 내가 재미없어. 무반주예요. 괜찮아, 괜찮아. 무반주에 추는 거예요. 진짜로 나 뜨거워요. 내가 맛있는 거 샀지, 진짜. 따로 회식할 때 내가 정말로 음악 틀어놓고. 에이, 그럼 서운해요, 형님. 에이. 진짜로. 아,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어떤 분의 방송이에요? 알았어요, 뭐. 그래도 재석이 형이 춤을 더 잘 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와. 어머, 형이 그래, 좋아하는 오케이. 형이라. 좋아요, 좋아하는 예, 형이라 어쩔 수 없어. 민종이 형. 민종이 형도 좋아하는 형이니까. 민종이 형 거, 그러면. 자, 야, 그러면 민종이 형 거야. 민종이 형 거. 어, 얘 걸렸구나! 좋아하는 아니, 형. 아니, 눈 보고 얘기해, 형한테 네. 얘기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형 거 갖고 싶어요. 그래, 찾아볼게요. 무릎클래스리 선배님. 내가 다른 걸 줄게. 아, 이거 방송 주세요. 그냥 제가 다섯 개인데요, 두 개만 주세요. 좋아하는 형이라. 좋아하는 형이라 두 개만 주세요. 자. 짠!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 야, 이거 잘 감지만하게 부르면 난리 나는 거지. 이제. 없을 것 같아. 나 나름 음식. 없을 것 같아. 잠깐만요, 지금 안 부르게 되는. 아니야, 잠깐만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있을 그래도 거고. 노래는 못 부르고 안 불러도 그럼, 예. 굳이 불러야 될 그러니까, 때는 조금 신경 쓰이잖아. 술 먹고 없대는. 술 먹고 없대는. 친구들이 저한테 절대로 남자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아니야, 사람 이거는 이제 예스를 들게 되면 저희가 사실 이건 이게 노래라기보다 그냥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나만의 애교법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노래라고 나와 있으니까 애교로 노래할 수도 있는 거죠. 노래시켜요. 애창곡이 다 누구나 있겠죠.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불러줘야지 여자가 남자한테 불러주는 거는 에이, 있을 수가 없어.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한 번에 혼자 깐다니까요, 그러면. 하나, 둘, 있을 수가 없어. 셋! 그럼, 있을 수가 없어. 아직 이게 없으면 셋! 오, 좋아!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아니야, 누구였어? 아니요, 아 정말. 우리 애, 나 그래서 김민종 씨 방송을 좀 주시고요. 예, 단독 벌칙 우리 애. 야, 결국 김민종 씨. 설렁해진다니까, 진짜. 노래까지 했는데. 그럼 노래 노래해 춤 보여주시고 그럼 노래 편집할게요. 노래 편집할게요. 춤을 정말 못 춘단 말이에요. 아니 한곤 씨 애창곡 있어요? 예 있어요. 어 어떤 노래를 주고? 저 이은미 씨 애인 좋아요.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어. 조금만 더 떨려. 조금만 한번 좀.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곁에만. 노래 잘하시는데요. 내 입술에 조용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내 사랑 그대라는 걸. 아, 잘하시네요. 움츠 아니다. 몸치는 맞습니다. 아, 움츠 아니지. 노래 잘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뭐 김민종 씨하고 오늘 한곡 씨 함께 주셨는데요. 양말 세트 6쪽 아, 우리 왜. 김원희 양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예. 우예. 내손이 아니야. 춤을 진짜. 우리 그 김민종 씨하고 한곤 씨가 이렇게 또 함께 주셨는데 모처럼 놀러 나는데 참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춤추라고요? 옆에서 스트레칭이라도 좀 해주세요. 안 되는 춤. 제가 춤은 진짜 못 추고 네. 할 줄 아는 거. 퐁퐁퐁 춤. 퐁퐁퐁 쳤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좋았습니다.